안녕하십니까. 모나파크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나파크 대표이신 신단순 사장님과 입사 2년차 신입사원 김정아 사원을 모시고 이렇게 천년 주목숲길에서 야외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떻게 인사 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들께 이 발왕산의 왕의 기운과 함께 1800년 된 주목의 나무의 기운에 대한 기운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정아 씨께서도 네, 안녕하세요. 모나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개최사업팀 근무 중인 김정아 사원입니다. 네, 프런트로 고객분들이 모나파크 의미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저도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사장님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네. 저도. 그런데 이 자연이 주는 그 가치의 깊이는 인간이 창조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발왕산은 그 왕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된 주목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고 산목련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하는 대자연이거든요. 그래서 모나라는 이름은 대자연이라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로 마더 네이처가 대자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더에서 MO를 따고 네이처에서 NA를 따서 모나입니다. 그래서 대자연 공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자연 속에서 찾고자 하는 가치는 무한대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모나파크고 한자어로는 어머니 모자하고 아름다운 라자를 썼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어머니 공원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예전부터 발왕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는 게 굉장한 에너지를 받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또 모나파크에는 네. 보면 발왕산 기 스카이워크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은 그냥 스카이워크에 올라가서 대자연을 바라본다 이런 뜻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자연의 가장 중심인 태양의 기운을 일출부터 일몰까지 받을 수 있는 그 기스카이옥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한 곳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서산으로 넘어가는 태양의 기운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곳 모나파크죠. 안 그래도 작년에 일출 행사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장소가 좀 협소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아주 큰 데크가 설치가 돼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출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산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산 정상에서 경사도가 굉장히 아주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데크길을 고집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연을 보호해야 돼요. 수천 년 동안 기른 이 주목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데크길 이상 보호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산림청하고 합의하에 자연 보호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 데크길 아래로 심지어는 소화정까지 설치가 될 겁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두 번째 이유는 고객들의 안전입니다. 산에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앞으로 세계적인 공원이 될 텐데 그래서 자연보호와 함께 따라붙는 것이 안전이에요. 안전하게 가려면 데크길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아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한 건데 이것은 지금 그 사회적인 약자, 다시 말하면 어린이나 또 어르신들이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어르신들도 이런데 어떻게 와보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올 수 있는 유모차가 오고 또 어르신들이 올 수 있는 휠체어가 오고 그렇게 만들어서 데크길을 고집했고 또 데크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요즘 산을 오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등산이나 이렇게 산책 오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막상 산에 오면 이 갈증을 해소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무거운 물을 싸갖고 다니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랑사는 좀 특별한 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랑수라고 하는 물이 좀 덕목을 가지고 있다는데 어떤 덕목인지 참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바랑사는 어떤 왕의 덕목, 왕의 품격 이런 걸 논하는 것인데 물이 있는데 네 가지 물로 마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되려면 왕은 사랑을 가득 품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왕이 우둔해서는 안 되잖아요. 왕은 챔피언을 뜻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 지혜. 그다음에 왕은 장수해야 돼요. 왕이 오래 있어야 오래 그 챔피언을 누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장수의 물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왕은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재물도 지녀야 돼요. 그래서 왕의 품격이 들어 있는 물이다. 그래서 사랑, 지혜, 건강, 장수, 재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네 가지 물을 다 드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바랑수라고 하는 것은 파괴된 동기는 사실 높은 곳에 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랑산이 왕을 탄생하는 산이기 때문에 어머니 산이잖아요. 네. 그 어머니는 양수가 있어야 양수에서 열 달 동안 아기가 심장과 이런 눈, 코 이런 게 다 자란 다음에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된다, 어머니 산은. 만약에 물이 나온다면 어머니의 양수와 같은 양질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명수일 것이다. 야, 저 꼭대기에서 물을 한번 파보자. 그런 게 물이 나온 거예요. 바랑수로 만든 바랑산 막걸리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정아 씨도? 한번 시음을 해봤는데 네. 어느 막걸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원래는 다른 주종을 좀 즐겨 했었는데 바랑산 막걸리 이후에 제가 막걸리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사장님. 그래요? 네. 원래 막걸리, 맥주, 위스키, 뭐 와인 그런 거 그런 술 종류에는 첫째가 물이에요. 아. 물이 좋은 고장에서 나와야 그 고장의 막걸리나 맥주가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우선 물이 좋잖아요. 촬영 끝나고 막걸리가 막 땡기는 것 같은데요. 네. 사장님. 네. 얘기하세요. 네. 모나파크에는 뭐 케이블카, 기스카이워크, 천연 주목숲길, 바랑스 가든 이 외에 더 즐길 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애니폴에는 어떤 건가요? 아, 궁금하시구나. 애니폴에는 이름에서 나오듯이 애니멀, 동물과 포레스트, 숲이에요. 그게 어우러진 파크가 하나 또 생겨요. 바랑산 정상에서는 이제 서민랜드라는 게 쭉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있지만 그 기슭에 내려가면 이제 애니포레라고 하는 큰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자연과 동물이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나무, 그러면 편백나무라고 그러죠. 네, 편백이 많이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편백나무보다 더 많이 피톤치드가 나오는 나무가 가문비나무예요. 독일 가문비나무인데 그게 만여평에 2천여 그루의 가문비나무가 옛날에 화전민들이 살다가 심어놓은 것이 60년 넘게 자란 이 아름드리 가문비나무 숲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피톤치드 치유하는 공간이에요. 그게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그 치유 공간을 연인들이 걷는 연인길, 또 연인 사이잖아. 사이길, 또 십류계곡길 이런 각종 길을 걸으면서 그 피톤치드를 걸으면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하나는 알파카라는 동물 알죠? 네. 그 동물계의 3대 얼짱이라고 하는 알파카요? 그렇죠. 아기들하고 같이 노는. 네, 너무 어울리는. 귀엽더라고요. 그 알파카 목장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알파카 목장이 올라가려면 좀 가파른 길이 있어서 거기에 모노레일을 놓았답니다. 사장님, 그러면 말씀해 주신 바랑산 모나파크에 대해서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이 탄생하는 바랑산의 기운을 받으며 모두의 행복과 나의 소원, 바람을 기원하고 이뤄가는 아름다운 어머니 품과 같은 대자연 공간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100점! 와, 너무 잘했어요. 역시 우리 정아 사원은 굉장히 정리하는 것도 잘하시고 또 바랑산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집중력 있게 나타난 것 같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산을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강인한 정신으로 도전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세요.